둘, 셋. 안녕하세요, 골차님도. 저희가 또 정규 앨범이 나왔거든요. 정규 앨범 준비로 밤낮 새면서 열심히 연습해서 또 저희 골든이스 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요. 타이틀은 또 라팜팜이라는 곡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을 뛴다라는 표현을 이제 라팜팜으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 지쳐있는 시국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골든차일드가 부여해드리고 에너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처음 저희가 도전해보는 장르의 곡이다 보니까 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골든차일드죠. 소화를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보미씨?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랩을 하게 되어서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가장 몰랐고요. 랩 파트에 대해서 타이틀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락 댄스라고 합니다. 락. 노래를 하게 되거나 들으셨을 때 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약간 락 댄스라고 저희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락. 원래는 제가 항상 보여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승민이 형이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오늘 의상도 가장 특이해요. 원래 승민이 형도 그 후렴구에 센터에서 춤을 추게 되거든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불러드리진 않을게요. 혼자 불러주세요. 라이브 하면서 이제 불러주세요. 신멋이네요. 라팜팜 앨범에 총 11곡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유닛 곡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늦었는 Just one 절대 싸우지 않기 Just a two 거짓말 안 하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주 사랑한단 말하기. 네, 감사합니다. 늦었는 자, 다음은 우리 배우리 형의 우리가 창밖으로 흘러. 창밖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네. 세븐에 흐르는 눈물 속에 너를 담아 창밖의 풍경 속에 우릴 담아 가슴 속 바다에 우릴 놓아둘래 그날의 우리를 꿈꾸고 싶은 밤. 네. 길게 부르시네요. 생각보다 길네요. 장준군이 제목을 몰라가지고. 그래, 장준군 그 유닛고 핀팝인가요? 맞아요. 네. 네, 본인 앨범인데. 콜팝이요, 콜팝. 콜팝 아니면 합입 중에 지금 고민 중인데. 세 번째 유닛곡은 바로 장준 Y의 팝핀이라는 곡인데요. 맞습니다. 네. 불러볼까요? 시작. We gon' get it poppin'. 일어나 또 다시. We gon' get it poppin'. Yeah.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유닛곡은 태그와 지범이의 네, 게임이라는 곡인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게임에 빗대어서 만든 곡입니다. 네. 5, 6, 7, 8. 팝핀이요. 오! 그럼 도영군 팝핀 한번 보여주세요. 팝핀 전공이다 보니까 5, 6, 7, 8. 좋아하는 이유를 일단 설명해 드려야 돼요. 아, 그럼 이유 하고 쳐주세요. 네. 왜 좋아했냐면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느낌적인 느낌처럼 흘러가는 듯한 느낌의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비트가 들어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춤을 출 수 있는 노래. 네, 약간 뭐 네, 약간 취향에 더 맞는 노래가 팝핀이란 노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스케줄 다닐 때마다 팝핀 노래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 왠지 학수가 늘어. 팝핀 한번 쳐주세요. 5, 6, 7, 8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오 뭐야. 오 Poppin'. 오 뭐야. 이게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조금 원하는 컨셉들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이 돼서 10가지의 버전으로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컨셉을 살려서 네. 카메라 보고 싶어 여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을지로의 힙! 자, 만성 호프! 오. 오. 자, 1, 2, 3, 4, 5, 6, 오. 7, 2, 8, 9, 야. 야. 어제 혹시 안동소주 드셨어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인데? 아니죠? 자, 자, 그러면 네. 장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1, 2, 3, 4, 5, 6, 7, 이거 맞아요? 8, 9, 10. 네, 네. 저는 외출을 앞둔 설렘을 담은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지펌쿤. 자, 시작. 1, 2, 3, 4, 5. 숫자 3층. 오늘 메뉴 뭐였지? 9, 고추장찜. 10. 삼겹살. 약간 범생 느낌인데요. 난 이제 그 범생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대학생 느낌 같아서 수업 듣는데 이렇게 하시네. 선생님을 필기하는 거죠. 난 엄지척하는 점 걱정하는 점 왜 하지?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설명 감사하다고 되게 시원하다. 최고 좋네요. 저희가 또 타이틀곡 라팜팜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빵빠레 무대 그쵸. 준비가 돼 있고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지만 난 알아요라는 발라드 곡까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채롭게 무대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희망과 에너지와 또 이 무더운 더위 날 힘을 드리기 위해 컴백했으니까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많이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지금까지 골드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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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 배. 가봅시다. 하나, 둘, 셋. 100점이. 뭐라 써 있는 거죠? 멤버 과반수 이상 공개라는데. 왜? 아니 왜 나한테? 아 나들 나가. 가만히 이상이가 봐봐도 되잖아. 야, 나 아주 좋아. 가자, 우주찬,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자신감. 자신감.